잔잔 예진의 애티튜드. 저는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 그 이상남 신청해 주셨던 그 계기? 이유가 있으셨을까요? 사실 이제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.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나만의 뭔가를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를 하긴 해요. 저도 이제 그 아동 안전 교육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로, 자기주도, 뭐 리더십, 인성 CS 강의도 조금 하긴 했었어요. 그다음에 이제 공유 경제, 학교에 가서 강의하고, 그다음에 학교 폭력 예방, 예, 그리고 생명 전주, 사이버 학폭, 그다음에 스피치, 스피치도 예, 하고, 그리고 또 모바일 쇼호스트도 그때 공부를 좀 해서, 예, 그 경험도 있고요. 이게 다 예. 가능하신 거예요? 다 했던 거예요. 예. 근데 여기서 본인의 주력 강의가 뭐예요?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주력 강의가 사실은 학교 쪽이에요. 학교 학교. 쪽 일이 많아요. 네. 일단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지금 거의 강의하신 주제가 10개가 넘어요. 네. 물론 지금 10가지 이상의 안전교육부터 또 완전히 다른 스피치와 모바일 쇼호스트까지 공부를 또 많이 하고 계시고 강의들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엔 이거 다 가능한 거예요? 실제로? 실제로 네 하고 있어요. 제가 말하는 하고 있냐는 강의가 강의는 시간을 내서 할수 있죠. 네. 근데 진짜 이 강의 분야를 깊게 공부해서 교육생들한테 강의를 할수 있는 수준의 강사님의 시간과 에너지가 가능한 부분이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. 사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. 강사도 내 강의 컨텐츠를 잡는 거. 그러니까 주력 강의 컨텐츠. 주력 강의 컨텐츠라는 게 저는 이 강의를 해서 제가 이게 제 주력 강의 컨텐츠예요는 아니에요. 한달 동안 거의 70%는 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주력 강의가 아니라 내가 가장 자신 있고 내가 꾸준히 할수 있고 내가 그 누구보다 가장 깊이 있게 컨텐츠로 공부하고 이 분야에서 깊이 있게 할수 있는 그 분야가 뭐냐. 그게 저는 강사의 주력 컨텐츠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데 제가 지금 강사님께 여쭤보는 거는 과연 이 10개를 다 강의를 하실 수 있겠죠. 강사들은 워낙 또 습득력도 좋고 학습력도 좋고 어느 정도 이제 스케치가 되면 사실 캐치하시잖아요. 강의할 수 있죠. 뭐 저도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안전교육 강의 자료 있으면 해요.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과연 저의 주력 컨텐츠냐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제가 강사님께 여쭤보는 건이 많은 거 하시는 거 중에 강사님의 진짜 주력 컨텐츠가 뭐예요? 이게 저는 제일 궁금해요. 그게 뭐예요? 그게 지금 아직 답을 찾지 못하는 건가요? 아니면 돈이 안 돼서 내가 지금 뭔가 다른 걸 계속 찾아보고 있는 과정이신 건지, 이 많은 것들 중에 강사님이 주력으로 하고 싶은 컨텐츠는 뭡니까 도대체? 뭐예요? 진짜 고민이에요. 그게 고민이에요? 고민이에요. 사실 이거부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, 강사님. 네. 왜냐하면 강사님이 정말 우리의 시간과 한계와 에너지는 늘 정해져 있잖아요. 24시간. 우리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쏟아부을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늘어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제가 봤을 때 보통의 깔때기는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는 넓더라도 점점 이렇게 좁혀서 결국에는 이 꼭지가 좁아져야 되는데 강사님은 반대의 상황인 거예요, 지금. 제가 봤을 때는 잠깐의 대화를 해서 강사님이 하고 계시는 지금 강의들을 들어봤을 때 처음에 분명 내가 어린이집이라는 그 경력, 유아교육과라는 경력, 뭐 그런 출강했던 경력을 통해서 그 관련된 강의를 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이게 시작이었다면, 근데 뭔가 좀 나랑 안 맞나? 아니면 좀 다른 거 해볼까? 그럼 이거 해볼까? 저거 해볼까? 이거 해볼까? 하면서 깔때기가요, 요렇게가 아니라 완전 반대의 모습이에요, 지금. 느낌 바로는. 그러면요, 더내 주력 강의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. 어려워요. 그래서 계속 맞아요. 고민하는 거죠. 맞아요, 예, 제 거를 맞아요. 이렇게 딱 찾아야 되는데, 근데 왜이 강사들이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. 왜냐면 그 기간을 못 견뎌요. 내가 지금 다른 강사들에 비해 강의도 별로 없는 것 같고. 그러다 보니까, 좀더 넓혀볼까? 요새 좀 핫하다니까 이거 막 모바일 쇼호스트 해볼까? 하면서 계속 김밥 천국이 되고 있는 거예요. 우리가 김밥 천국 막 어디 점에 가서 막 우리가 줄 서서 먹나요?
절대 안 맞죠. 그러진 않죠. 3, 4년 차에는 이것들을 커버할 수는 있어요. 내가 공부하고 강의하고 또 새로운 거 도전해서 내 분야에 또 새로운 걸 또 계속 탐색해서 하는 거. 근데 결론적으로 이거 하는 과정은 강사님이 여기서 깔때기가 좁아져야 되는데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게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. 뭐든 다 마찬가지로 강사님의 돈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배우는 모든 것들이 다 소모가 되는 과정인데, 근데 사실 좋아요. 다 배우면 쓸모는 있을 거야. 이런 생각도 있고, 또 강사님이 되게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. 뭔가 배우고자 하는 열정, 또 하고자 하는 어떤 욕심, 내 이름 석자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싶어 하는 그 주도적인 마인드, 너무 좋은 것 같은데, 좋지만 강사님한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져서, 그렇지. 네. 저랑 3, 4년 뒤에 이런 상담을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. 정말 저의 그 그냥 친한 언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당장 배움을 그만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. 새로운 거 배우는 거 그만두라고.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만 한 것 너무 고생했고 수고했고, 이 안에서 대상을 좁히던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강의 주제를 계속 좁혀가서 계속 좁혀가는 그 깔때기에 그 꼭 뾰족한 것을 향해 지금은 요만큼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3, 4년 안에 결정이 되셔야 될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사실 제가 저도 강의를 저는 지금 11년 정도 됐거든요.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이 자리를 지키는 거. 내가 하고 있는 이 분야, 강의 분야의 자리를 뭔가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쳐도 진짜 꾸준히 이 자리를 되게 굳건하게 이 지키는 게 진짜 어려워요. 뭔가 좀 휩쓸려 가게 될 수도 있고, 비가 오면 막 저기 날아갈 수도 있고, 다 태풍 오면 저기 날아가게끔 될 수밖에 없는데, 진짜 잘 되는 사람은 진짜 우직하게 서 있는 사람. 그게 초반에는 요만큼의 나무일 수 있지만 점점 비바람 치고 햇빛 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? 크잖아요. 그게 딱 그거예요. 근데 책에서 하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 정말 그래요. 강사도. 근데 강사님은 지금 어떠냐? 이 분야를 계속 새로운 싹을 심는 거예요. 다른 밭에다가. 다른 싹을 계속 씨를 심는 거예요. 그러면 일단은 잡탕이 돼요. 잡탕. 그 밭이. 이 밭 지나가는데 그냥 잡초야. 누가 봤을 때. 뭔가 포도면 포도, 쌀이면 쌀, 벼면 벼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라 이 밭은 그냥 누가 집어도 뭔가 어지러워 그냥. 근데 진짜로 우리 교육을 듣는 고객들을 생각해 보세요. 내 교육을 듣는 고객은 수강생들은 뭐 청소년일 수도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지만 그들 말고도 고객들은 또 있어요. 누가 있을까요? 강의를 섭외하는 사람도 고객이잖아요. 내 강의를 굳이 듣지 않아도 이 사람, 이 강사를 섭외하는 사람도 내 고객이고, 회사에서 돈을 내는 사람도 대표도 내 고객이고, 고객들은 꼭 내 교육을 앉아서 듣고 온라인으로 듣고 오프라인으로 듣고 이 사람만이 교육 고객은 아니거든요.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그 앉아있는 고객들을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은 나를 섭외하는 그 담당자들인데, 그 담당자들이 이렇게 수많은 밭이 막 있어요. 몇천 평이. 근데 딱 봐도 여기 잡초 같은 밭에 있으면 누가 거기다가 저 이거 여기서 살게요 할까요? 안 사요. 아무도 안 사죠. 저기 좀 진득하니 벼가 쫙 높여 있고 튼튼해 보이고 퀄리티가 좋아 보이는 그 벼를 사지, 여기 막 포도 있지, 벼 있지, 뭐 가지 있지, 고추 있지 이런 밭에서 내 거를 돈 주고 산다? 안 사죠. 맛도 없을 것 같고 잡초인 것 같고. 근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이 되려고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. 어쨌든 지금은 얻으셔야 돼요. 계속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 단계지, 새로운 거를 배우는 단계는 이미 이제 좀 지났어요. 그래서 사실 강사님은 진짜 나한테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. 내가 이 중에서 일단 거두셔야 되는데,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, 제거할 거 하셔야 되는데, 내가 진짜 재밌게 할 수 있는 거, 그리고 솔직하게 내가 나한테 잘 맞는 것도 중요하고 내 강의 스타일을 점검하셔야 돼요. 이 분야의 이 주제가 나랑 진짜 잘 맞는지 이거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. 근데 이거를 나 혼자 보면 못해요. 그러니까 전문가든 누구든 주변 사람들이든 내 영상 보여주고 계속 체크를 하던 과정이 그런 게 필요해요. 그래서 내가 진짜 이 강의 주제와 나 맞는가? 내가 이 교육생들과 나랑 진짜 맞나?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진짜 깊이 있게 계속 앞으로 공부할 만한 의지와
그런 힘이 있나? 사실 그런 게 없으면 이거는 힘들어요. 오래 하기가, 강사라는 직업.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가서 뭔가 계속 배우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, 이제는 그걸 하실 때가 아닌 거죠. 이미 이제 너무 많은 걸 배웠고, 그러면 이제 배운 걸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, 그 과정이 없이 새로운 분야, 이거를 지금 습득하는 과정이니까 과부하가 된 거예요. 그럼 나도 지치죠. 아,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이렇게 배우고 나 이런까지 다 해봤는데, 왜난 아직도, 이렇게밖에 안 되지? 결국 내 스스로가 또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고, 그러면 포기하게 되고 결국. 그러면 아까 막 굳건히 있던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. 쓰러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굳건히 되는 게 되게 어렵다고 말씀드린 게, 저도 얼마나 그런 유혹이 많았겠어요. 저는 심지어 강의가 하나도 없었을 때 투잡도 했었어요. 막 구매대행이라고 막 스마트 스톤. 그 정도로 저도 투잡을 했었는데, 사실 사람들마다 일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가치가 달라요. 돈도 중요할 수 있고요. 내가 하는 데 있어서 보람도 중요할 수 있고요. 뭐 여러 가지 다 많잖아요. 강사님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하세요? 일단은 저는 좀 경제적 독립이 좀 필요해서, 일단은 저는 조금 뭐 보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할 수 있는 거. 사실 되게 솔직한 말씀이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. 근데 처음부터 돈을 막 쫓잖아요. 그럼 막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. 돈을 쫓으면 돈이 도망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근데 진짜 강의도 그런 것 같아요. 돈을 보고 강의를 하잖아요. 그럼 언젠가는 지쳐요. 제가 그랬었거든요. 지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물론 지금도 전 돈이 너무 중요해요. 저는 지금도 돈을 강의로 많이 벌고 있지만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벌고 싶고 더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, 제가.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돈이 너무 중요하지만 처음에는 내 분야를 찾는 거. 내 분야를 얼마나 깊이 있게 갈수 있는지. 그렇다 보면 거기서 더 내가 내공이 쌓이고 전문가가 되고 그러다 보면 돈은 조금씩 조금씩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건 너무 좀 책에서 하는 얘기 같긴 하지만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진짜로.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먹고 살게 없는데 내가 한 달에 뭐 2, 30만 원 벌어서 강의를 한다? 이동 시간도 이만큼인데 쉽지 않다? 그러니까 지금 강사님 뭔가 새로운 걸 계속 또 도전할 수도 있고 뭔가 또 새로운 걸 해보자 하는 그런 의지도 있고 그런 거 있다는 거는 너무 좋아요. 건강하잖아요. 뭔가 계속 의지가 있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한다는 것 자체는. 그건 너무 좋은 부분이고 장점인 건 맞지만 저는 강사님이 지칠까 봐. 그리고 이미 지쳤다고도 얘기하셨고. 그래서 저는 강사님이 지치지 않게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 단계라는 거고 그 시기에 저를 잘 찾아오셨어요. 제가 이 시기에 좀 이제는 좀 내려놓으시고 집중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좀더 늦게 왔으면 얼마나 지치고 더 많은 걸또 배우고 더 많은 걸 벌려놨을까? 찾아하셨겠어요. 그쵸? 벌려놨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저는 그런 강사님의 강점을 이제는 더 이상 그 벌리는 데 에너지 쓰지 마시고 집중하는 데 쓰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지 강사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치지 않고 강사님을 쓰는 고객들도 강사님을 더그 분야의 전문가로 보일 수밖에 없고. 그래서 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. 강사는 김밥천국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.